캐릭터를 한 건가요? 아저씨입니다. 아, 예, 뭐 방송 아니에요? 드라마에서 얼마 전에 약간 한말이 많이 있었어요. 그래요? 워낙 그 드라마가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또 드라마는 드라마고 현실은 또 현실이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요즘에는 날씨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셔서 기상캐스터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그렇죠. 많이 있고요. 중요하죠. 그리고 아나운서 시험도 경쟁률이 아주 치열하지만 네. 기상캐스터 시험 볼 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험 보거든요. 저희 입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. 제가 시험 볼 때만 몇 명 왔을까요? 거의 600명이 넘는 그래요. 지원자가 몇 명 뽑는데? 한 명 뽑는데 대단하네요.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 하시고 또 네. 관심도 많으시고 이런 것이 바로 기상캐스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참 힘들 것 같더라고요. 왜냐면 짧은 시간에 거기서 할 거는 또 다 해요. 맞아. 네. 예? 뭐 이런 약간의 조언 코멘트도 해주고 오늘 날씨가 이러니까 이러라는 거 그리고 동선도 본인들이 생선 저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생선이 왜 나와요? 네, 저희 팀장님이 오신 것 같아요. 네. 저희 팀장님이 오신 것 같아요. 저희 머릿속에는 온갖 음식과 뭐 그런 게 많이 들어있습니다. 근데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입사 시험을 보라고 하면은 기상캐스터 시험을 봤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스타일이 괜찮으니까 네. 아까 옷 욕심이 좀 있으신 거. 노은지 씨는 오늘 가만히 보니까 네, 네. 음성이 참 좋아서요. 내레이션 같은 거 해도 좋을 것 같고 뭐 낭송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칭찬까지 해주시니까 갑자기 너무 감사한데 사실 성우 시험을 본 적도 있고요. 그래요? 네. 아, 그래요? 그리고 그리고 뭐 어린이들한테 동화책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뭐 어린이를 찾아갈 필요도 없는 것이 저희 집에도 이렇게 돌이 안 된 아기가 있거든요. 그래서 11개월짜리 아기가 있는데 결혼했어요? 그래요? 모르셨죠? 네. 저희, 아니 요즘에 그런 말이 너무 좋아요. 나이가 드는 거예요. 네, 뭐 결혼하셨어 이런 말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이제 결혼도 했고 아기도 있고 조금 더 이제 아기 키워서 연륜이 좀 생기면 저기 앞에 이 시간 아나운서 자리 제가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니 노은이 힘들어요. 노은이 기사님 아니. 아니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로 촐랑대는 사람이 어디 없어요. 다시 타는 게 아니야.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거 꺾어야지. 노은지 씨 아기 한 명이죠? 아기 둘은 아야 이 자리를 넘볼 수 있는 거예요. 아우 왜 이렇게 덥니? 정말 뭐 우리 이승현 아나운서나 오늘 나오신 세 분이나 뭐 끼는 뭐 예, 그 말할 필요 없죠. 대단해. 아니 이제 아이 하나만 더 나오면 또 넘볼 수도 있을 자질이 충분히 보이고 그나저나 우리 네. 신혜지 씨하고 우수진 씨는 노래를 또 네. 그렇게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, 네. 저희...